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하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주 타이쿤 모자 어떻게 벗지? 아, 동물원을 만드는 타이쿤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 구색으로 하고요. 딴 이게 저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피그야, 넌 오늘은 사람이 되었구나. 돼지가 아닌 사람이 되었어. 가자, 동물원을 만들러.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샘이야. 나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사는 거를 도와주고 있어. 업그레이드랑 기타 등등등을 할 수 있다. 아, 그렇구만요. 아, 왜 안 움직여지지? 왜 안 움직여져 이거? 뭐지? 아, 이걸 눌러야 되는 건가? 됐다, 움직여진다. 여기서 이제 돈을 끊을 수가 있나 봐요.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는 50캐시가 필요하고, 동물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지? 동물원을 만드는 게 아닌가요? 타조가 있는데. 컨스트럭션 샵 상점. 여기서 여기 안녕, 너는 누구니? 내 이름은 앨리스야. 나도 여기서 도움을 주고 있어. 무기들을, 동물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저격총 주세요. 주세요. 안 주네. 주세요. 로벅스. 다트건이요. 다트. 말 그대로 다트입니다. 다트가 무슨 소리냐면은 마취총이죠. 일단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오, 돈이 2원씩 늘어. 이거 동물 잡아야 하나? 동물은 안 만들면 안 되나? 아니야, 만들어야지. 그래도 다트 쏴보자. 왜 총알이 없지? 총알이 없어요. 아니, 총알이 없다니까. 총알이 없다고요. 저기요, 총알이 없는데요. 여기 있다. 아, 이거 공짜로 이걸 받아야 되는구나. 3분에 한 번씩만 받을 수가 있어요. 와, 잠깐만요. 여기가,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거든요. 한 번만 돈 더 받아서 일단은 100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됐다. 그러면은 돈이 4원씩. 대박임. 금방 부자 될 거예요. 게다가 이제 다트건이 있으니까 동물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 동물원은 어디다 지어야 되는 걸까? 제 동물원은 어디다 지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다 여기가 내 땅인 건가? 나는 타조를 톡! 타조야. 아, 잡았다! 야스! 뭐야? 우리부터 만들어야 되나 봐. 오스트리치. 타조는 영어로 오스트리치. 다시 한번 봐야겠다. 뭐라고 나는지 잘 못 봤어요. 조심히 조준을 하고. 얘네들 근데 사람이 있는데도 도망을 안 가네. Collect. You don't have ostrich enclosure. Enclosure? Ostrich enclosure. Enclosure가 뭐지? 다트 안 싸도 잡을 수 있잖아 이거. 아니네, 다트 싸야 잡을 수 있네.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알아듣겠습니다. 뭘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건가? 설마? 아, 이건가 봐요.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봐. 아닌가? 엄청 비싼데, 근데? 가격이 되게 비싼데요. 기린이다! 기린도 있어요! 대박임! 여기다가 나는 엄청난 우리 그 농장을 만들 거예요. 아, 농장이 아니라 그걸 만들 거예요. 뭘 만드냐? 아, 동물원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이요, 8원씩 올라가거든요. 돈을 빨리 모을 순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많이 업그레이드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돈 엑스자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해가지고 돈을 1,000원을 모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옆에도 열 수가 있어요. 여기도 더더더더더. 와, 뭐야, 옆에도 열었더니 근데 여기 업그레이드 이제 빨리 시켜줄 수 있거든. 대박임. 그냥 대박임. 400원 보면 여기도 또 돈 받고 두 개로 늘어났어요. 5,000원이면 된다고요?
여스 맨! 금방 부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스! 여스! 대박인 거 뭐야? 똑같은 게 두 개가 되는 거였네? 이러면은 엄청나게 빨리 돈을 모을 수가 있죠. 왜냐고요? 여기서 이제 32원씩에는 16원씩이지만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얘도 32원, 얘도 32원. 그러니까 거의 초당 64원이니까 1600원을 모아가지고 요거를 또 업그레이드 해주면 얘는 64원씩, 얘도 또 업그레이드 해주면 64원씩 해주면은 3200원이 들지만 거의 이제 돈을 되게 빨리 벌 수 있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봐봐요, 이제 1600원 거의 다 모여버렸죠.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임. 업그레이드 해줌. 이게 뭐야, 만땅이었네. 1600원짜리가 만땅이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1600원 모아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여기도 열어주면은 여기도 또 1600원 3200원에서 64원씩 모이면은 돈이 결코 비싼 게 아니었네요. 얘네들이 이거 금방 모으네. 500원 그냥 모았잖아요. 봐봐요. 근데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와 뭐야 1000원이야? 됐어 이제 만들어도 돼요. 돈 진짜 빨리 모인다. 이거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지? 컨스트럭션 주사인. 만들어졌다. 누르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구나. 누르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박인. 그럼 여기서 일단은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돈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5,000원을 먼저 모아서 요거 옆에부터 여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열자. 5,000원을 모아서 열자. 금방 모이니까요. 64원 이렇게 마리가리를 하면서 5,000원이 모였다. 누구도 열어주고 저기도 이제 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기인데 그냥 업그레이드를 그냥 해주시면은 800원이 필요하다고 나왔죠. 800원도 그냥 막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자 그냥 막 업그레이드 해줘요. 그냥 막 업그레이드 해주면 1600원이 필요하다. 저게 이제 마지막 업그레이드인데 잠깐만 이렇게 된거 이거 만원짜리 만원 모아가지고 여러분 조넥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만원 모아볼게요. 잠깐만요. 제가요 13,000원 모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바로 끝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시오. 예, 부자다. 이제 저는 부자예요. 동물원 안 차려도 될 것 같은데. 안 돼, 피규야. 그게 무슨 소리니? 동물원은 우리는 동물원을 차리러 온 거지 않니? 맞아요. 우린 동물원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동물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돈 좀 더 갖고 갈게요. 돈을요 이렇게 딱 챙겨온 다음에 6,000원이 있는데 1,000원으로 우리를 여기 우리가 아니구나. 여기 뭐지 이거? 벌처를 만들었어요. 여기다 동물 잡아놓는 곳이 뭐야 7,500원? 잠깐 저건 나중에 만들고 대문 200원 길 와 900원짜리 테이블 탁자 여기 이제 동물원에서 먹을 거 먹으면서 구경하는 거죠. 싼 거 없네. 와, 다 엄청 비싸네 이제.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었구나.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렇게 비쌌구나. 게이트 컨트롤 문 열어두죠. 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헛감 푸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만들었네요. 5,000원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 버팔로. 이게 이제 버팔로를 잡아놓는 우리였군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오스트리치도 있을 텐데 오스트리치는 어딨어? 여기 있다. 16,000원이요? 와 엄청 비싸네. 16,000원이래요 저거 타조 잡는 게. 와 타조 우리가 16,000원이래. 잠깐만 그럼 먼저 싼 거부터 만들어보자. 싼 우리 버팔로 맞네. 버팔로 있네. 그럼 뭐야 미어캣 밥간도 있고 울프도 있네. 늑대도 있네. 늑대도 만들어주고 싶다. 동물은 없지만 저 이제 동물 잡으러 가야지. 버팔로 잡으러 갑니다. 지도 보면 여기 있거든요. 버팔로 어딘지 찾아봐야지. 지라프 오스트리치 내 위치가 여기인 것 같아. 아닌가? 나 어디지? 버팔로 여기 있네. 중앙에서 오스트리치의 반대편에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러면은 가서 제가 버팔로를 좀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팔로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거든요.
순한 소 같지만 뿔이 달려있어서 달려들면은 굉장히 부딪히면은 굉장히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조심조심해서 사냥을 해야 되는 아주 그런. 이거 자동차부터 살걸 그랬나? 아 맞다, 자동차부터 살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면은 일단 자동차부터 사도록 할게요. 버팔로를 잡아서 우리로 옮겨야 돼요. 동물원은 만들었는데 동물은 직접 공수해 와야 돼요. 저는 자격증 있는 겁니다. 버팔로다! 따이! 따! 예, 버팔로. 보자마자 한 마리 잡아버렸어요. 대박이다. 이제 우리 동물원 장사가 더 잘 될 거예요. 한 마리 더 잡고 싶은데. 뭐야, 저기 있다. 왜냐면 다트 총알이 두 발이거든요. 버팔로 아니라 곰같이 생겼는데 이거? 곰 아니니 너? 아, 버팔로 맞는... 야, 자, 마취총이에요 여러분. 마취총입니다. 예, 버팔로 두 마리. 자, 이제 집으로 순간이동. 총알 받고 돈... 돈이... 와... 돈이 그냥 막... 돈이 그냥 막... 부자야, 부자라고요. 오토바이크! 바이크 어딨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타조! 타조! 오스트리치! 오스트리치! 오스트리치 만들어주고 여기다 버팔로 두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또 저... 내 오토바이 어딨지? 아 저기있다!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이거 근데 총이요, 총알이요 두 발밖에 안 나가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두 발밖에 못 가지고 다니까. 여기 보면은 총이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요 총? 요 총은 캐시총이에요. 그런데 다트 라이플인데 37 로벅스인데 제가 한번 구입을 해서 어떤 총인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다트 라이플. 아 얘는 세 발 들어가네? 오 잠깐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총 한 번에. 아! 아 뭐야, 총알도 돈 주고 저거 로벅스로 사야 되는 거였어요? 와 이러면은 어쩔 수 없네. 이번 사냥은 그냥 일단은 다트 라이플만 가지고 두 마리 잡고 다음 사냥할 때 저기 그 다섯 발이니까 다섯 마리를 잡도록 할게요. 와 자동차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이거. 아 그냥 뛰어가는 게 낫겠어요. 뛰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줌도 되나? 줌도 안 되는데 얘도. 톡! 잡고 히 타조를 잡았다! 너 일로와! 떡! 콕! 얘는 마비가 된 거예요. 지금 마취가 된 거예요. 예! 타조 두 마리 잡았다. 됐다 됐어.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타조 잡힌 거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볼까요? 타조 우리는 어디 있었더라 근데? 버팔로 두 마리! 타조도 두 마리! 미어캣 잡아야 되는데. 아, 다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울프! 늑대도 잡아왔나봐요. 그 다음에 톨토이즈 팬이 뭐야? 어? 아, 저기 기린 우리 잡자. 기린 지라프 여기있다 지라프 했어요? 지라프 저 기린 우리도 만들어 놓은거죠. 기린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었다. 총알 주세요, 총알. 아 이제 아직도 30초만 남았어. 누르면 빨리 죽는 거 아닌가요? 총알이요. 17 로벅스래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동물을 빨리 잡을 수가 없네. 이거 동물을 빨리 잡고 싶어도 저 쿨타임 때문에 빨리 잡을 수가 없네.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안 지었던 거 일단 천천히 지어보자. 지라프 앵클로저. 아 우리를 내가 안 만들었었구나. 여기가 이제 기린 집이 될 거예요. 저는 기린을 잡으러 갈 거고요. 요거는 지라프 계단. 오! 기린 보러 올라가는 계단도 있어요. 허, 대박이네. 요거는 지라프 워크웨이. 아, 저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기린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갈 수가 있나 봐요. 와, 진짜 동물원에도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일단은 됐어요. 이제 다섯 발 됐어요. 한 번에 다섯 마리까지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막혔잖아. 아이 내가 막아놔가지고. 아 이럴 수가. 우리 오토바이는 완전 꾸적. 오토바이 어둡고 없어졌네. 이거 뭐야, 재생정도 안 되네. 아 재생성도 안 되잖아. 어 잠깐만 벌쳐. 저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딱. 야 근데 저거 어떻게 잡지? 독수리는 봤는데 없어졌다. 안돼. 누가 기린 잡아갔나. 아니다, 기린 여기있다. 기린 녀석 턱 쩍. 예 지라프
기린 잡았어요, 기린. 친구야, 기린 내가 잡았단다. 어, 여기 내, 어, 내가 기린 잡았어, 이 녀석아. 어, 나는 이것도 있어. 어, 있다고. 기린 보고 싶으면은 우리 집으로 가서 보면 돼. 알았지, 친구야. 아, 독수리. 독수리 잡았는데 그 포획을 못했어요. 독수리를 잡았는데 포획을 못했어. 포획을 하려면은 저기 막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냐? 타조나 잡아야 되나? 곰도 잡아야 되는데, 곰 우리 만들었나? 아 일단은 여기 우리들을 전부 다 일단 만들어 놓고 잡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 친구도 차 뒤집어졌구만. 어? 저 친구도 차 뒤집어졌어. 일단 타조나 많이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총알이? 아! 어, 총알이 3분의 뭐야? 3분의 5발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어! 아! 3마리가 꾸시구나. 오케이, 좋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동물의 그 총 개수는요, 한 우리당 3마리가 끝이었던 것이었다. 한 우리당 3마리가 끝이니까 그러면은 기린 두 마리랑 소 한 마리를 다음에 잡으면 되겠다. 어, 이 친구 놀러 왔네 우리 집에. 톡보이. 거기는 우와 돈 엄청 많이 모였어. 대박이요. 조금만 있으면 되고 일단 우리 다 만들자. 엘리펀트 코끼리도 있어? 허! 코끼리도 있나봐요 여러분. 사이트 오피스. 오 코끼리.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친구야? 어?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어? 뭐? 뭐? 컨스트럭션. 친구야 이거 어떻게 줬냐고? 컨스트럭션에서 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친구야? 컨스트럭션. 레프트. 컨스트럭션 커서 이게 올려. 사 올리고 사면 돼 친구야. 저 친구 텔레포트 눌러버렸네요. 텔레포트를 눌러버렸다. 저 친구 저의 그 이 기질이 보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언니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하며 아주 크다란 비명소리를 지르며 갔는데요. 여기는 기린 두 마리 더 데리고 와줄게 친구. 아 갇혀버렸다. 어떡하지? 나갈 수가 있네. 뭐야, 나갈 수가 있잖아. 동물들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굉장히 큰일인데. 늑대랑 얘네들은, 아 여기는 문이 없구나.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네. 쟤네들도 막 나가지고 막 그러면 큰일인데. 일단 우리 맞아 진짜. 우리를 오스트리치 데코. 저기 타조 있는데 데코도 만들어줬어요. 데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멋져 보일 거야. 바위랑 이런 걸 만들어줬고요. 맞다, 일단 다트 총알 받고 그거 좀 갖다 오자. 여기는 요리실. 밥 주는 곳이죠. 물론 밥을 줄 생각은 없지만요. 왜냐구요? 밥을 줄 녀석들이 없거든요. 베어, 펄처, 아 맥스가 있구나. 미어캣, 다트가 논 것도 있어요. 톨토이즈, 다트가 논 것도 있어요. 벌처는 다트를 쏘면 안 된다. 아, 벌처는 다트를 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기린은 두 마리가 끝이네요. 기린 저기 한 마리 더 있다. 일단 기린 한 마리를 추가하고 돌아다니면서. 잠깐만, 일단은 돈을 또 받아놓고 우리를 다 만들어야지. 동물들을 다 봐도 그냥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돌아다니기가 조금 힘든 이유가 우리가 다 없어서 그래요. 됐다 이제. 됐다 이제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 됐거든요. 우리를 다 만들었거든요. 또 기린, 넌 내 거야. 히이. 됐다, 기린 두 마리가 끝이었고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기에 독수리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 잘못 봤나? 아니었네, 잘못 봤네. 아, 아까 그 독수리 잡았어야 되는데. 독수라. 코끼리는 어딨지? 코끼리도 잡고 싶은데.
미역이라. 미역캣도 잡고 싶은데 미역캣은 무려 7마리나 잡을 수 있대요 여러분. 7마리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냥 7마리였어요. 곰도 잡아야 되는데 소도 저거 버팔로 아마 3마리가 맥스였던 것 같은데 버팔로 한 마리 더 잡자. 버팔로야 일로와. 버팔로야 도망간다. 저기 늑대 있다. 늑대 버팔로야 미끄러진다. 떡! 자, 뭐야, 두 마리가 끝이었잖아. 이럴 수가. 쓸데없는데 총알을 낭비해버렸구만. 이번엔 늑대를 잡자. 늑대. 울프는 늑대는요 굉장히 됐다. 늑대 한 마리 잡았고요. 맞았니? 친구야 맞았니? 안 맞았구나. 짤, 안 맞았네. 총알 다 쏟았네. 총알이 너무 적어요. 총알이 너무 적다고요. 총알이 너무 적어서 다 못 잡았어요. 이건 뭐야? 곰 헛, 베어 헛. 그다음에 뭐야? 나무 8,000원. 조금만 더 먹으면 다 질 수 있다 이제. 동물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동물들이 없다는 거. 일단은 울프 몇 마리? 울프도 두 마리가 맥스네. 울프 두 마리 다 잡았죠? 맞네, 됐네. 그 다음에 버팔로도 됐고 이 독수리를 못 잡았어요. 이 독수리를 잡아야 되는데 독수리를 못 잡았고 그 다음에 베어 곰은 그냥 빨간색이네. 그리고 미어캣이 이쪽에 있다는 건가? 어차피 다트를 못 쓰는 친구들은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미어캣 요쪽에 있다는 것 같은데. 저건가? 저게 미어캣인가? 벽이 다 쳐져가지고 나 못 나가네 이제. 미어캣 잡으러 갈게요. 여기가 저희 동물원입니다. 기린도 두 마리 다 잡았고. 앉지 말라고. 저 타조도 다 잡았고. 미어캣은 어차피 다트를 못 쓰니까 뛰어가서 잡아야 하는 것 같아요. 미어캣인가 저게? 왜 저렇게 생겼지? 이상하게 생겼네? 아니네? 귀엽게 생겼네? 귀여운 녀석들. 두 발로 이제 경기할 땐 두 발로 쓰면서 다른 걸 쳐다보죠. 그냥 다가가면 잡을 수 있나? 그냥 잡을 수 있네? 야스! 이걸 7마리 잡아야 돼요. 미어캣은 때로 뭉쳐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홀로 있으면 외로움을 잘 탈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한테는 그 다트 총을 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잡았다. 3마리나 잡았어요. 근데 이제 4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언제 나오려나? 미어캣아 언제 나오니 너희들? 뭐 언젠간 나오겠죠. 일단은 독수리 좀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돈을 일단 다 받고 만들 수 있는 거 마저 다 만들고 18,000캐시 요스! 이제 다 만들었다. 만들 건 없고 다트 받고 미어캣은 여기서 이제 천천히 잡으면 되고 잡았고 그 다음에 요거 벌쳐 저거 잡으러 갈게요. 코끼리는 저기 있네? 벌쳐 잡으러 갈게요. 벌쳐가 뭐냐면요, 여러분. 벌쳐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독수리를 좀 잡으러 갈게요. 미어캣 한 번 더 잡고 갈까? 그래, 그러자. 미어캣 한 번 더 잡고 갈게요. 여기 저거, 이거 누르면 자동차 초기할 수 있나? 자동차 다시 소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동차 다시 소환이 안 돼요. 운전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긴 렉카가 없어서 자동차가 뒤집어지면은 대신 가져다 줄 사람이 없네요. 미어캣 7마리 맞춰놔야 되니까 최소 한 마리는 잡아놔야지 3마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지금 잡을 수 있는 거 다 잡아놓고 잡았다 이 녀석! 됐다. 잡았다 이 녀석! 미어캣을 맨손으로 잡는 아주 무시무시한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덕수리 잡으러 가자. 덕수리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잡아야 되는데 이거 나무 타고 어떻게 올라가서 잡지? 코끼리다. 와 저기 코끼리 보이세요? 여기 멀리서도 보이는 코끼리가 덕수리가 여기 주변에 있다고 듣는데 덕수리야 아까 그 녀석을 잡았어야 되는데 한 마리라도 독수리 한 마리라도 독수리야 독수리가 안 보이네. 독수리가 어디 있을까요? 다리 주변에 있다고 하긴 했거든요. 안 보여.
어이, 독수리 안 보여. 독수리를 못 봐요. 어이, 독수리가 없어. 독수리를 잡아야 되는데 독수리를 못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독수리는 굉장히 안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곰탱이도 있다고 했는데 곰! 곰굴인가? 어,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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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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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고고곰 잡았다. 예스 맨, 곰 잡았다. 영매. 자, 곰 잡았고 톨토이즈였나? 톨토이즈라고 하는 또 뭔가 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동물을 또 한번 잡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코끼리도 잡고요, 톨토이즈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독수리를 마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늑대는 이미 한 개치까지 꽉 잡았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괜찮니, 친구야? 괜찮아? 아이고, 조심하고라. 앞으로는 넘어지지 말고, 코끼리를 좀 잡으러 가겠습니다.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있었는데? 코끼리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저기 있다, 코끼리 저기 있다.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그리고 톨토이즈, 톨토이즈라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 나온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게 뭘까? 무슨 동물일까? 환상의 동물인가? 뮤 같은 건가? 뭐지? 여긴 또 동굴이 있어요. 동굴 한번 들어가 볼까? 선인장의 가시가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있네. 이거 못 아니요? 철사 아니요? 철사로 박아놓은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가시가 있습니다. 찔리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어? 이게 뭐야? 어? 어? 톨토이즈! 뭔지 모르겠는데 두더지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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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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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쏴! 쏴!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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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끼리도 잡았다! 아, 코끼리도! 코끼리도 잡았어요! 코끼리! 넌 내 거야! 꿀꿀! 꿀꿀! 코끼리가 왜 꿀꿀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잡았다! 이제 다 잡았다! 이제 다 잡았어요. 뭐만 남았냐면 독수리가 한 마리도 없어. 독수리야. 어, 저기 있다. 저기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잡아 저거? 이거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네.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점프해서 못 올라가는데. 독수아, 저거 어떻게 잡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아이, 점프도 안 되는데 여기. 어, 점프도 안 된다니깐요. 야! 독수라! 저 어떻게 잡아. 독수리 잡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설마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오이! 오이! 아! 아. 잡고 말겠어. 잡고 말겠다고요. 독수리. 아, 못 잡을지도 모르겠다. 못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잡았으면 좋겠는데 못 잡을지도 모르겠어. 아, 맞아? 근데 굳이 저 독수리한테는 어디 갔어? 야, 어디 갔냐? 야, 독수라, 곳에 도망가 버렸네 이거. 아, 곤란한데요. 독수리 이거 어떻게 잡아? 못 잡아. 어딨어? 또 어딘가에 분명 나와 있을 텐데. 잡기 편한 데 있을 때 잡아야 하는 걸 거거든요. 독수리가 굉장히 레어한 거였네. 독수리 잡기가 제일 힘든 거였네요. 아, 독수리 녀석들, 이거 수리 독수리 녀석들. 왠지 어딘가엔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텐데 없진 않을 거거든요. 여기 나무 어딘가에 매달려 있을 거야. 그러면은 쟤네들은 총을 쓰면 안 되니까 총을 안 쓰고 어떻게 잡아야 되지? 독수리야 어딨니? 독수리야. 아, 됐다, 됐어. 어, 독수리는 잡지 말도록 하죠. 원래 날아다니는 애들은 잡아도 너무 가다두면은 날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물론 이 친구들도 다 불쌍하고 마찬가지인데, 의제들, 얘들아, 너희들은 우리 동물원에 아주 엄청난 친구들인 것이요. 얘들은 미어캣이에요. 굉장히 착하고 온순한 녀석들이죠. 안녕 얘들아. 그리고 여기는 늑대입니다. 늑대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이에요. 절대 우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버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순하긴 하지만 굉장히 그 무서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네, 여기 타조도
굉장히 뭔가 타조는 굉장히 그냥 생긴 걸로 무서운 친구이기 때문에 곰입니다. 곰. 곰 위험해요. 그리즐리 베어요. 굉장히 사나운 녀석입니다. 잡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죠. 기린. 안녕 기린아.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원 타이쿤이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실제로 동물원을 만들고 또 동물까지 직접 잡아야 하는 아주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그런 게임이었다는 거. 하지만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플레이 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재밌었어요.